최근 출시된 쌍용 자동차의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또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쌍용차가 칸으로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주목됩니다. 지난 4월 21일 쌍용차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미디어 시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승은 프레스티지 모델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휴게소까지 편도 56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인 칸은 디자인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LED 포그램프, 범퍼는 픽업트럭만의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울러 측면부와 후면부의 휠도어, 테일게이트의 가니쉬, 면발광 LED가 적용된 리어 콤비 램프는 정통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제대로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내 디자인은 다소 투박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차들이 실내에 곡선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칸은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나파 가죽 소재의 시트로 고급화했고 승차감도 제고했습니다. 차체 크기와 적재량은 픽업트럭 칸의 강점입니다. 전장 5,405mm, 전폭 1,950mm, 전고 1,855mm, 휠베이스 3,210mm로 넓은 실내 공간이 확보됐고 높아진 전고에 운전석의 시야도 확보돼 편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데크는 스포츠보다 24.8% 커진 1,261리터입니다. 또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적용할 경우 최대 적재 중량은 700kg으로 75% 증대됐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화물 적재 시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라이딩, 서핑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칸의 상징인 오픈데크는 최근 유행 중인 차박에도 적격입니다. 엔진의 힘도 픽업트럭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가속 변속이 가능했고 오르막 지형도 어렵지 않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EXDI 220LT 디젤 엔진에 아이싱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 187마력, 최대 도크 42.8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쌍용차는 사륜구동 시스템, 차동기어 잠금장치 등을 통해 악천 후 오프로드에서의 안정감도 살렸습니다. 주행 중 실내 소음은 거의 없어 음악 감상, 동승자와의 대화 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사이즈 러버 엔진 마운트를 적용해 엔진 노이즈의 실내 유입을 최소화하고 8개의 보디 마운트와 직물 타입 휠하우스 커버 등을 통해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각 도어에는 사중 구조 실링으로 외부 노이즈 유입을 최소화했습니다. 편의 사양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긴급 제동 보조, 앞차 출발 경고,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경보, 차선 변경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후측방 경고 등 최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쌍용차가 출시 이후 높은 사전 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는 칸을 통해 국내 픽업 시장 왕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